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의 홈구장 셀틱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기성용 차두리 선수의 땀이 스민 경기장으로 유명한데요. 그 점을 빼더라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럽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몇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셀틱은 스코틀랜드에서 무수히도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설명은 차치하고요. 가장 중요한 우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1966-1967 유러피언컵, 지금의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셀틱이 인터밀란을 꺾고 우승에 얻어낸 트로피입니다. 스코틀랜드 유일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고요. 나아가 영연방 4개국을 통틀어 최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잉글랜드 클럽보다 먼저 유럽 정상에 오른 팀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셀틱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지만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엘라니오 에레나 감독이 이끌었던 결승 상대팀 인터밀란은 촘촘한 수비 전술로 대회 2연패를 차지했던 강팀이었는데요. 지금으로 치자면 조세 모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팀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셀틱은 먼저 선제골을 내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격 일변도의 축구를 펼쳐 2대1 역전승을 이끌어냈는데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용감한 플레이로 역전 우승까지 이뤄낸 겁니다. 열성적이기로 유명한 셀틱 팬들이 무척 기뻐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당시 경기 장소였던 리스본을 엮어 리스본의 사자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비기어를 높이 들었던 주장 빌리 맥닐은 얼마 전 타계했는데요. 수많은 글래스고 팬들이 셀틱파크에 모여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우승을 설명할 때 꼭 언급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크 스타인 감독입니다. 1980년대 스코틀랜드 A대표팀에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수석코치로 두고 사제관계를 맺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뛰어난 리더십으로 두고두고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오로지 축구밖에 몰랐던 사람이고요. 팬들을 만족시키는 공격 축구를 선호했던 감독입니다. 셀틱 역사상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고요. 셀틱파크 정문에는 비결을 든 그의 모습이 동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셀틱파크에 왔으니 곳곳을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셀틱 라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인저스도 그랬지만 스코틀랜드 클럽의 라커룸은 최신식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있을 것만 챙겨놓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이곳에서 바로 기성용 선수와 차두리 선수가 경기를 준비했다니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타디움은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국에서 다섯 번째, 스코틀랜드에선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이라고 하더군요. 여타 유럽 명문 클럽의 경기장과 마찬가지 최적의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셀틱파크는 안필드, 스탠포드 브릿지, 힐스브로, 아이브록스 등 여러 스타디움과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경기장이라 봐도 무방한데요. 이 모든 경기장을 아치볼드 리치라는 스코틀랜드 건축가가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경기장 구역과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힐스브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영국 축구장 내에서는 법적으로 스탠드가 모두 좌석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셀틱파크는 일부러 그런 규정을 조금 어기고 있습니다. 저 구역은 스탠딩석입니다. 저 자리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장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탠딩석입니다. 셀틱파크에서 경기가 벌어질 때 가장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죠. 이상 셀틱파크를 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